안녕하세요. 누에고입니다. 제목대로 오늘은 좀 마른 남자를 그려볼 생각입니다. 여자는 안 그리고요. 사진은 핀터레스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올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저작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분위기를 보면은 흑백 사진이 주는 힘도 있고, 이게 뭐랄까요? 좀 아주 풍요로운 희망찬 어떤 삶의 모습을 그린 거는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무기력한 상황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힘이 있어요.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좀 힘도 있고, 예, 좀 어떤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무기력하게 있고 막 잠만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찌됐건 영양을 이렇게 좀 영양 섭취가 잘된 몸은 아니죠. 살이 체지방이 거의 없는 몸입니다. 정말 체지방이 이 정도로 없는 거면은 아마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끼니를 이렇게 막 굶는 사람 같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팔 근육 보면은 노동을 좀 하는 사람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뭐이 사진이 마음에 듭니다. 좀, 그래도 좀 에너지가 있는, 인물인 것 같고, 모르죠. 이 원작자의 의도는 뭐 비참한 미국의 현실, 미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비참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려고 찍은 사진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무기력한 사람들보다 훨씬 좀 힘이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고 최대한 그런 느낌을 갖고 그리는 거고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막 묘사하는 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내가 아 요런 느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면은 조금은 그런 인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면서 그 의도를 100% 이렇게 똑같이 뭐 구현하는 건 어렵죠. 의도를 나타낸다는 건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제그 마음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겹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뭔가 먹고 있는데 벌써 뭐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숟가락이 지금 딱 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숟가락은 나중에 그리고, 손의 위치도 약간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그냥 맞춰서, 뭐 대충 일단은 그냥 맞춰 그리는 거죠. 그리고 헤어도 중간중간 이렇게 탈모가 있는 모습인데, 탈모인지 흰머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충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제가 그린 얼굴이 조금 더 젊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등이 굽고 지금 보여지는 왼팔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힘줄이 있습니다. 이 핏줄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팔에 그 체지방이 없어서 생기지만 그러기에는 근육도 꽤나 형편없이 마른 그런 팔 근육은 아닐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을 한 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진 속에는 왼팔 쪽에 이제 문신이 있어요. 그 문신이 뭐 군대를 가서 했는지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느낌에 어떤 젊었을 때 어떤 혈기왕성했던 시절에 어떤 흔적이 아닐까라는 그 당시에 가장 젊고 피가 끓던 시절에 있었던 어떤 표식이 아닐까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 그렸습니다.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독수리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독수리라면은 뭐 군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만은 이건 전부 다100% 그냥 이 사진만 보고 제가 혼자 그냥 떠드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 주시고요.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주로 상체 위주로만 그리고 하체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진은 영화 머시니스트라는 기계공이죠, 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거기 주인공이고요. 그 영화를 봤어요. 저도 봤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뭔 내용이었는지. 그냥 이 마른 몸,
그리고 무슨 스릴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사랑?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까 처음에 그렸던 마른 몸하고 이 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불면증이에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라서 오는 그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많은 몸이에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없습니다. 전혀. 정말 형편없이 마른 몸이고 뭘 먹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니까는 뭐 소화 기능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좀 그런 얼굴이다.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귀가 조금 더 원숭이 귀처럼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좀 밸런스 맞추려고 오른쪽에도 귀를 좀 그려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뉘앙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무기력해 보이는 마른 모습으로 그리는 게 낫죠. 근데 이제 그게 뭐 그렇게 표현해야지라고 해가지고 표현한다고 해서 뭐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거의 뭐잘안 되지만은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립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좀 더럽게 피곤한 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왼쪽에 그렸던 몸하고 조금은 뉘앙스가 좀 달리 표현되기를 기도를 하면서 그리지만은 제가 그리다 보니까 제가 좀 뚱뚱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제가 그려도 이렇게 마른 모습을 그려도 좀 등치가 좋아요, 보면. 그래서 뭐 실패하는 거죠. 의도와는 다르지만은 어찌됐건 제가 보는 저 사진 속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였다라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보면은 좀 등치가 좋잖아요. 지금 제가 그리는 몸은. 뭐 이제 통이 큰 거죠. 뭐 통갈비가 돼버렸는데. 뭐 어찌됐건 이미 이렇게 그려진 거 최대한 끝까지는 아니고 상체 부위 위주만 되겠죠. 지금 손이랑 다 잘렸으니까. 그래서 뭐 복부 부위고 이제 지금 보이는 부분 부분의 어두움들은 대부분 흉곽에 관련된 어두움들이에요. 흉곽이고 복근 쪽이 지금 어두운 거고 대부분의 그 윤곽들은 대부분 갈비뼈 옆에 있는 이제 근육들. 있는 거죠. 살이 없는 정말 형편없이 마른 몸입니다. 이 몸은 이 배우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밝은 면을 너무 어둡게 묘사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손도 지금 사진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각색을 해가지고 그냥 기존에 그렸던 손 그렸던 기억을 더듬어서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 바꾸겠습니다. 어두운 톤좀더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얼굴도 좀 그려보겠습니다. 얼굴도 이제 이 주인공 눈이 아주 힘이 없잖아요. 그냥 어느 찰나 그 스냅샷으로 잡은 거라서 찰나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만은 확실히 어찌됐건 눈이 좀 퀭하니 매우 피곤한 상태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사진보다는 그래도 좀 이때는 뭐 영화 촬영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살이 조금 붙은 것 같긴 하지만은 매우 말랐죠. 매우 마르고 눈에 확실히 좀 힘이 없습니다. 뭐 연기라서 연기자라서 그래 보일 수도 있고요. 최대한 좀 그런 흐리멍텅한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려보고. 종이가 남아서 그리는 거라서 계속 그리면은 이제 조금 집중력이 좀 딸립니다, 제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일단 최대한 주름살 같은 거좀 최대한 표현을 하면서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하면서도 그리다 보면 어두워지거든요. 좀더 신경을 써서 볼펜으로 그리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묘사가 좀더 강해지죠. 집중력이 떨어질수록 막좀 팍팍팍팍 그리게 되니까. 하지만은 감내하시고 그래도 뭐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한다라고 좀 봐주시고 얼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이가 조금 더 남았어요. 왼쪽에. 그래서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우측의 사진은 이기 팝이라고 미국 팝 가수입니다. 락앤롤 하는 가수고요. 이분 잘 아신다면 무조건 40대 후반에서 5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유명한 가수고요. 이분도 되게 말랐는데 얼굴 보면 좀 탁해요, 사람이. 뭔가 이 맑은 느낌의 그 청아한 그 청빈의 모습이 아니라 좀 탁한데 좀 부티가 납니다. 이 몸에서 일단 아까 마름과의 정도가 좀 다르죠. 되게 말랐습니다, 이 사람 보면. 젊을 때서부터 단한 번도 비만이 없던 비슷한 계열로 믹 재거, 롤링스톤즈의 믹 재거도 있고, 뭐, 많죠, 이런. 뭐, 키스 리차드. 딱 보면 좀 탁하잖아요, 사람이 생긴 게. 뭔가 진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뭐 비슷한 계열로 여기 에어로 스미스의 이제 스티븐 타일러. 다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고, 좀 진한 사람들이죠. 이제 이 양반은 너무너무 유명한 데이빗 보이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몇년전된것 같은데요. 느낌이 좀 다르죠. 근데 다 말랐고, 데이빗 보이는 좀 세련된 맛이 있는데, 아까 보였던, 뭐, 이기팝 이 사람 포함해가지고, 뭐, 롤링스톤즈의 그믹 재거나, 뭐, 키스 리차드, 스티븐 타일러 대부분 좀 진합니다. 영감님들 됐는데도. 여전히 진할 거예요. 되게 말랐는데, 역시나 제가 또 스케치하니까 등치가 좋아졌죠? 이게 뭐 실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하여튼 이 마름도 이 사람은 이게 아주 오래된 사진이 아닐 거예요. 이것도 아마 한 60대 후반 정도나 돼서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군살 전혀 없고, 아까 마른, 여타 마른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뭔가 좀 부티나는 마른 상태입니다.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전에 한번 어디 그 하여튼 강남의 어느 도산공원이라고 거기 앞에 무슨 의류 매장인데 이 사람이랑 똑같은 조각품에 막 머리를 펄럭이고 있는 어느 옷가게를 봤어요. 그래서 뭐 이기팝이 옷가게를 냈나 싶어서 봤더니 뭐 이기팝은 아니고 무슨 다른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 디자이너도 이 사람이랑 되게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 다 그렸고 화이트 칠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특별히 초점을 안 맞춘 상태로 살짝 보여드립니다. 일부러 안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때 맞추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렸고 오늘은 좀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그림을 4개나 그리는 바람에 최대한 줄인 거거든요. 제가 편집을 하지는 못해서 그냥 이렇게 진짜 정말 거지 같은 편집인데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점점 이제 콘텐츠가 떨어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